맛있는 거야. 우리 다이어트는 물 건너갔다. 그치? 야, 이런 음식들 앞에 계신데 너 다이어트 얘기하는 거 이분들께 예의가 아니야. 그치?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. 이것도 먹어봐. 이거 진짜 맛있어. 라고 말했지만 사실 먹을 기분이 아니다. 쟤는 내 앞에서 저렇게 꼭 잘 먹는 척을 안 저렇게 먹고 또 하나 시켜서 먹고 또 수다를 떨다가 또 먹고 배부르다 이제 집에 가자 그러고 나서 집에 갈 것처럼 하다가 헬스클럽에 들려서 자전거를 타겠지 웨이트를 다시 스쿼트를 하겠지 거기 남자들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겠지 그리고는 집에 와서 자기 전에 사진 한 장을 올리고 다이어트 물 건너가 식욕 맛집 먹방 일상 소통 선팔 맛팔 이런 소리를 하겠지?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다 이렇게 먹또 하나 시켜서 먹 그리고 수다를 떨다가 또 먹고 배부르다 이제 집에 가자 회사 집에 오자마자 갑자기 체중계에 올랐다가 체중계 바늘이 이상하다는 내가 이 정도일 수는 없다고 체중계가 당연히 고장났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체중계를 다시 주문 근데 그 주문한 체중계도 똑같이 고장이 나 그래서 내일 헬스장에 가서 제대로 재봐야겠다 생각하고 일어났는데 시간이 벌써 8시 그래서 빨리 나가야지 하는데 아침 배가 고파 할 수 없이 퇴근하고 들려야지 했는데 우리 팀장님이 퇴근을 안 해 그래서 슬그머니 나가려니까 아까 이야기한 거 다 했나? 그래서 다시 자리에 앉아 억지로 끝내고 나니까 저녁 9시 이렇게 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절대 다이어트 성공 못하겠지?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난 그렇지 않아 네가 배부르다 이제 집에 가자 그래서 집에 갈 것처럼 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요가를 해야겠다 마음 그래서 힘차게 들어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니 갑자기 주눅이 들어 줄 알았겠지만 사실 요가가 처음이 아니야 몇 달 전에 딱 한 번 요가를 하고 몸이 너무 좋아졌어 요가가 살 빼는데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라고 너한테 이야기를 하고 다음날 몸살이 나 그래서 몸 다 나으면 다시 또 가야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몸이 더 아파 그래서 두 달 만에 다시 제대로 요가를 시작해 고양이 자세, 사마귀 자세, 나비 자세, 비둘기 자세 그래 열심히 하자 이제 다이어트에 성공한다면 그 사람도 나를 믿어주겠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믿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 주인공들은 도대체 살이 하나도 찌지 않았을 저렇게 뿐 아니라 먹고 또 하나 시켜서 먹고 그리고 수다를 떨다가 또 먹고 매일 야근을 하고 운동도 못하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몸매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아예 말이 안 되고 그런데 갑자기 배부르다 이제 집에 가자 해서 집에 가자마자 체중계에 올라서 저 몸무게가 나온다는 건 확실히 저 체중계는 고장난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이 드라마의 작가라는 사람이 막장 드라마를 쓰고 있는 게 분명하다 라고 시청자들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나는 막장 드라마를 싫어한다 그래서 주인공들이 저 몸매를 유지한다는 것이 말이 되게 만들려면 운동할 시간이 없는 주인공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한 번의 결제로 전국 3,000개의 제휴 피트니스 센터를 바꿔가며 이용했다더라 는 것을 은근슬쩍 보여준다면 시청자들은 절대로 드라마에 반감을 갖지 않고 덕분에 배우들도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작가님은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하나도 안 자연스럽다 이렇게 먹고 또 하나 시켜서 그리고 수다를 떨다가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우리 다이어트는 물 건너 그랬을 때 와 너 모르는구나 이 TLX라는 서비스가 있어 일단 등록만 하면 헬스도 할 수 있고 요가도 할 수 있고 마사지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나는 네가 이 서비스를 꼭 써봤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알지? 라고 한다면 너무나 어색한 연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게 바로 PPL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배우들은 생각하겠지만 얘가 아니라 사실 내가 바로 PPL이다 그러니까 나를 마음껏 먹어라 괜찮다 이렇게 먹고 또 하나 시켜서 또 먹고 수다 떨고 또 먹고 그리고 배부르다 이제 집에 가자 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꼭 계속 먹어라 또 하나 또 시켜서 또 먹어라 괜찮다 체중계가 고장났으면 체중계를 바꿀 일이지 저 숫자가 말해주는 네 몸을 바꿀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난 고장난 게 아니다 이게 진짜 너의 몸무게가 맞다 하루 네 체중이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게 너의 탓은 아니다 먹어서 살찌는 것도 운동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 것도 너의 탓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운동을 하면 된다 자 이제 시작하자 근데 어떻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운동하는 1등 피트니스 멤버십 TLX 패스